리걸 클리닉 센터 첫 사건으로 박지영 건을 맡는다. 뭔가 대단히 구린 게 있는 것 같아. 박소영 씨 사망 당시 임신했던 것 같아. 박소영이 만나던 남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겠네요. 최회장이 좀 골치 좀 아프겠네. 회장님 마음이 좀 아프실 수 있겠습니다. 차라리 저 죽이십시오. 못 본 척 해드릴까요? 적절한 선만 좀 지켜주시오. 내가 시키는 일은 뭐든 해야 합니다. 그게 너의 일이야. 하지 않을 겁니다. 전 어떤 경우에도 상대가 망하길 원하지 않아요. 망가뜨리지 않고 온전히 갖길 원하죠.